코스메틱 전문가들이 모여서 VMD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고요. 삼삼해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세컨리스트라는 회사는 코스메틱 전문가들이 모여서 VMD 디자인을 주력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고요. 비주얼 머천다이저, 그래서 화장품에서 보여지는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여지는 전반적인 디자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거래하고 있는 데는 닥터자르트, 토니오모리, 온라인 전문 커머스 삼삼해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네, 해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살아있는 해산물이 한 150개 정도 되거든요. 기억의 오류라고 저는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해산물을 판매하는 곳에 가면 되게 많은 해산물이 있을 것 같고 살아있는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세하게 쳐다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150개 정도의 살아있는 해산물을 판매한다는 거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는 아직 없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단일 매장으로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어요. 해산물을 온라인으로 좀 구축하고 싶은데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저희 친동생이거든요. 삼삼해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아, 거제도에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세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동생은 원래 이제 대기업에 있는 유통회사를 다니다가 담당이 수산물 코너의 팀장이었어요. 좀 더 소비자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좀 더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 맨몸으로 거제도를 내려가게 됐고요. 한 13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신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으셨죠. 여동생도 있지만 여동생도 걱정을 좀 했었고요. 제가 장남으로서 같이 동생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았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6개월 정도 계속 거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형의 입장에서 도와주는데 제대로 좀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어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새벽 시장도 좀 쫓아다녀 보고 동생이 직접 어획을 하기도 하고요. 삼삼해물 영어조합법인이라는 거제도에 이제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어조합법인이라 하면 단순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주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그룹을 이루어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이 두 척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이제 수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녀분들이 어획하는 품목들로 거제도에 해녀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되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해녀는 제주도? 뭐 이렇게 딱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주도보다 거제도에 해녀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거제도에 해녀분들이 지금 한 150분 정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살아있는 해산물들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디자인 플러스 브랜딩이라고 보고요. 이제 동생이 잘할 수 있는 건 신선한 해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점들을 합쳐서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해산물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무바라 세트라고 무바라는 경상도 거제도 사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다양한 해산물을 조금씩 넣어서 소비자들이 맛보기 형태로 드실 수 있는 현재 이제 트렌드나 방향이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회빙수라는 건 그냥 뜯어서 바로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물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반응이 아주 좋고요. 문어, 전복, 낙지, 오징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식을 하고 실제 가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 중에 제일 불편한 점이 얼음이 아주 덩어리째 얼어서 온다는 점이었거든요. 실제 먹다 보면 그 얼음이 녹지도 않고 먹기에도 되게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는데 육수볼이라는 걸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동글동글한 육수가 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실제 받았을 때는 그 얼음이 한 반 정도 얼어 있고요. 먹는 속도와 녹는 속도를 최대한 좀 맞추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고 실제 맛도 마시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되게 이제 만족도가 높으신 걸로
해물에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은 결국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신선도를 유지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고 내가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험이 이루어지는 저희는 회산물스럽지 않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속 와우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결국엔 온라인 마켓이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상점이거든요. 매장에 가서 내가 이걸 고르는데 고르는 과정 중에 그 경험이나 재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해산물을 했던 사람이면 사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해산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동생하고도 부딪히는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거 같아요. 무조건 돼가 아니고 그러니까 협의하고 미팅하면서 그 논쟁하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되게 아주 엑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미있어요 항상 하면. 그래서 한번 저희 고객으로 만들긴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진 충성 고객들은 항상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고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머스에서 재방문 비율은 4%에서 한 8%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한 18% 정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후기를 남겨주실 때 살아서 왔어요. 근데 너무 이뻐요. 당연히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좌제들이나 시간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는 일반적인 유통회사가 소비자들한테 가는 과정은 4단계에서 5단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9단계 이상을 넘어서지 않거든요. 유통구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판매하면 많이 팔리겠죠. 하지만 브랜딩은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소비자들한테 베네핏을 드리지만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브랜딩을 좀 영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위기가 있죠. 있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카테고리는 극신선식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저희가 내년까지는 최고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유는 이쪽 카테고리가 허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작년 대비 작년은 저희가 한 4, 5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올해가 저희 목표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데 한 50억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디자인은 단순히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결국은 설계자와 동일을 하다고 보거든요. 기획부터 개발까지 모든 비즈니스 역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나가고 싶거든요.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삼삼 해물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더우신데 빙수 한 그릇 하고 가시죠. 회빙수.